요봉과 속리산 그리고 구명산을 이어지는 충북 알프스 43.9km 그 중에 오늘 4구간으로 갈령을 출발해서 형제봉 능선에 올라 백두대간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암릉 구간에서 백두대간길과 떨어져서 서쪽으로 구명산을 향해서 가는 충북 알프스 7시간 반가량 산행한 영상인데 눈길 산행이라 지형 구분이 확실치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화북 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여기는 갈령. 이거 뭐야? 우벚골 관광 화북? 갈령에 있는 안내판 이거. 없이 45분 460m 해발을 출발합니다. 앞에는 속리산에서 형제봉으로 내려오는 백두대간길이 보이네. 맞은편산이에요. 갈령 맞은. 한 5분 만에 지금 헬기장 같은 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9시 57분, 560. 능선 앞에 있는 바위 지금 비통과하고 있어요. 10시 580. 10시 4분. 30도 이상 능선길 계속 걷고 있는데 바위가 또 나타났고 620 능선. 10시 5분. 눈 밑에 얼음이 깔려가지고 더 미끄럽고 어려워요. 10시 10분 670 능선까지 한 35도 이상 경사 육산길을 걸어왔습니다. 10시 11분 670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걸음이 하도 이렇게 보폭이 커가지고 그냥 16분 705 능선에서 화북 쪽에서 갈령으로 넘는 계곡하고 좀 있잖아 저 뒤에 분 가고 올라버려 아니야 올라가면 뒤에 분들 한대 27분 710번 통과하고 있어요. 710번 넘으면 좁은 암릉을 가야 돼. 지금 막 내려오는 그 좁은 암릉 능선하고 좀 멀리는 이게 동북쪽이 되겠네. 10분 앞에 보이는 게 형지봉이고 여기 이제 갈령에서 올라가지고 형지봉하고 갈림길 왔어요. 우리 동관으로 갑니다. 10시 31분 그 갈령째 갈림길에 왔어요. 갈령째 안내판이었고 저 뒤로 보이는 게 형제봉이에요. 형제봉 바로 다음에는 740봉. 10시 33분 740봉 내려간 하산길 급경사 육산길이네. 740봉에서 좌측으로 능선을 타고 가면 백두대간길이고 여기는 충북 알프스는 다른 쪽 길로 여기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가 백두대간길이고 그 밑에 계곡으로 내려가 여기 충북 알프스. 10시 40분 685 지금 능선을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백두대간길 같구만.
우리가 타고 있는 능선 좌측으로는 계속 도로가 보여요. 아, 지금 멀리 도장산이 보이고. 형제봉 전경을 한번 볼게요. 635봉을 막 넘었어요. 어서 오시오. 좌측으로 보은서 갈령 쪽으로 가는 도로가 쭉 있고, 멀리 보이는 게 지금 도장산. 11시 6분 645분 필기장에 도착했는데. 좌측이지, 좌측. 아, 요 스태프트머를 쳐다보라고. 왜? 우리 그때 왜 헬기장에 많았잖아. 네, 여기 헬기장 그때 우리 통과했던 데 아니야. 옛날 백대강 갔을 때. 뒤돌아본 거예요. 여기 지금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봉우리로 올라갑니다. 우측 봉우리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내려올 건 저기 라비타 라비타 파란색 하나 오기는 오는데 2000년씩 와 오기는 근데 11시 20분 655봉이 올랐어. 11시 22분 660봉 내려갑니다. 이크 눈앞서는 뭐 아, 나란히 좀 더 간격 일정하게 해도 됩니다. 출발. 바운드길로 내려왔고, 네, 지금 막 내려온 봉우리 뒤돌아본 거예요. 안보. 11시 26분 지금 이쪽으로는 고시촌인가 여기가? 앞에 왼쪽이 아마 구병산 같고, 구병산 능선이 나타났네. 앞에 저 끝쪽으로는 우리가 진행할 충북알프스 구병산이 보이고, 다음 잠깐 멈추면은 가운데 계곡은 만수동 계곡이고, 오른쪽으로는 속리산 천왕봉에서 갈라진 한남 금북정맥입니다. 우측으로 나오는 형제봉을 뺑 돌았어요. 11시 33분 11시 35분 다시 그 계곡에서 좌측으로 보이는 데가 구병산이고, 이 밑에 계곡이 내려와서 저 아래 민강한 척 있고, 거기까지 도로가 나있고, 이분도. 구병산 왼쪽으로, 저기도 봉우리 가는 길인가? 도로가 나있네요. 11시 40분, 지금 막 내려온 봉우리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암릉지대가 있었고, 저 뒤에, 바위도 지나갔죠. 있었고 저 뒤에 바위도 지나갔죠. 여기 낙엽 지금 달핀 자직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바위 사이로 495 능선인데 앞에 미호가 하나 있고 자 앞에 이제 구병산이 보이면 아 인도 있어. 인도가 나타나 지형도에 여기 형님 여기 만수동이네요. 만수동 네.
그럼 어디 만수동 계곡 한번 봅시다. 11시 53분 380m의 임도에 도착했습니다. 임도에서 맞은편 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 12시 405봉 405봉에 도착할 앞행성길 12시 7분 390능선 올라가고 있어. 저 바위가 보이는 형제봉에서부터 충북알프스 한번 소개해보죠. 이 능선길을 쭉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앞에 보이는 능선을 뺑뚤어 안고 여기 바위가 보이는 이 봉을 위해서 지금 이 능선길로 이쪽 능선으로 따라 내려왔어요. 이 갈림길에서 능선 갈림길에서 지금 따라 나오는 이쪽으로 해서 임도까지 와서 여기 도착했습니다. 12시 17분 435봉이에요. 등산길 435봉에서 바라본 갈릉산길 앞에 온 구병산 435 여기서 지금 점심 식사 하고 갈 겁니다. 12시 25분 지금 이 바위 옆을 지나는데 점심 시간이 된 것 같네. 12시 27분 445봉 12시 42분 여기 갈림길 십자락이 오는데 이 앞은 선왕당 같은 게 있네. 원래 장고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장고개 여기가? 잠깐만. 원 장고개? 바닥부터. 아, 원. 호랑이도? 아, 여기가. 밤고개. 여기 거북이 제가 들어보이시는데. 구병산. 나도 오늘 빵 따왔어. 와. 12시 57분 450 능선에 있는 묘소에 있는데 저 바로 밑에가 장제입니다. 자, 1시 16분 점심 식사 마치고 출발합니다. 같이 덜 좀 주오래 잘했어. 1시 23분 장제 도착했어요. 갑니다. 여기 밤고개 네, 통과하고 있어요. 1시 23분 야, 신선대까지 4km네. 1시 38분 여기 몇 봉이냐 올라왔어. 470봉을 내려갑니다. 그냥 가봐요? 아이고 아이고 저 앞에 이제 봉우리가 하나 나타나네. 2시 5분 610봉이 오릅니다. 610봉에서 우브로 우측 봉우리 610봉에는 안내판 구변산 신선대 2.3km 남았네. 뒤돌아보면 610봉 2시 9분 609m 헬기장에 와서 남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군봉형님 이거 좀 세워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라갈 구병산 능선이고 해를 보고 아니 저 철왕봉을 등지고 올라오세요. 쪽으로 저게 여기 아까 그 마을이 보이고 맨 뒤에 철왕봉 남에게 형제봉 내려온 게 죽이세요. 저 신발 좀 잡혀야 돼. 뒤로 보이는 건 구병산. 신발도 다 지금 거네. 2시 13분 지금 헬기장 떠나는데 저 앞에 보이는 구병산 저 가운데 저기 신선대라는데 전화가 안 된다. 구병산 인터뷰 좀 해봐. 자 저쪽으로 대목리? 대목리 저기 저 멀리 천왕봉까지 가보죠. 구병산 신선대까지는 2.2km 앞에 지금 구병산이 보이고
천왕봉서부터 충북 알프스 백두대간 능선길 한번 따라옵니다. 여 앞에가 지금 형제봉. 여 앞에 보이는 데가 여 앞에 능선으로 지금 충북 알프스 뒤쪽은 저기 백두대간 길인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2시 30분 635봉에 올라요. 바로 2시 30분 초보에 내려갑니다. 635. 형제봉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능선 갈림길 해가지고 저 임도 같은 거 보이는 데에서 요 앞에 유능지에서 여가 장곡에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능선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보니까 대로신산 뒤네. 여기서 반타기 왔습니다. 자, 충북 알프스 능선 갈림길서부터 뒤에 보이는 저가 공부 많이 했네. 두리봉 대궐터산이라네. 대궐터산 어디가 두리봉? 거기서부터 왼쪽서부터 저 어디 여기까지가 가운데가 안봉. 대궐터산 저거 빼뜩한 게 안봉이네. 맨 뒷산이 대궐터산. 두대간이 이제 천왕봉서부터 쭉 와가지고 저기 보이는 형제봉에서 그 우측으로 쭉 가다가 튀어나온 봉우리. 그 봉우리가 충북 알프스하고 백두대간하고 갈리는 그런 봉우리잖아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사실은 그 암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북 알프스 중에서 길이 좀 안 좋은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다니니까 등산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북 알프스 구간 중에 가장 야산 같고 등산로가 아니다 싶은 곳이 저 봉우리 이제 백두대간하고 갈린. 2시 41분. 2시 47분 남쪽으로. 그거를 어떻게 맞춰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구할 수가 없더라고. 2시 51분 665봉 지금 내려갑니다. 665봉에서 내려가는 암릉 능선길이야. 저 앞에 봉을 내려갔고요. 2시 57분 650봉 열러오고 왼쪽에 지금 눈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막 내려왔던 봉우리를 한번 봅니다. 안 보이네. 예, 저쪽서부터 이렇게 왔어. 여기는 아, 앞으로 갈 봉우리들 한번 보죠. 신선대 아직 안 보인다는 것 같네. 3시 11분 3시 16분 등산이 오르네. 3시 22분 745봉 올라가네. 신선대 올라가기 전 갈림길인데 힘도 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신선대로 올라가는 거고. 자, 이쪽으로 아주 리본이 많이 이제 지금 충북 알프스 소개가 잘 돼 있어. 신선대 가는 길 3시 28분 755봉쯤 오르고 있어. 네, 왼쪽 능선 왼쪽이 저감휴게소 있는데고 지금 755봉에서 다음 봉으로 올라가면 저기 전망대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바위들 이게 신선봉 아닌가? 뭐 그 바위 암봉 사이로 올랐으니까 왼쪽으로 보는 게 저감리. 자, 신선대에 올라왔어요. 여기 표지석 있네. 와, 무지하게 맛있다. 자, 우리 지금 충북 알프스 하면서 신선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갈 거예요.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을 내리가더라. 그리 하산 일단 합니다. 오늘 3구간. 예. 여기는 신선대.
저거 저 뒤로 보이는 게 디지털 카메라 지금 형제봉이네. 형제봉. 여기서 찍는 게 이 배경으로 찍는 게 형님 훨씬 낫다. 일단 한번 찍어보고. 아, 가자. 형아. 앉고 한 분 서 계시고 뭐 그런 식으로 찍으면. 방복이 좀 손 안에 딱 기대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방복이 형 좀 댐비야 안쪽으로. 댐비야 이리 앉아 못 먹을게. 그거 무서워? 나도 왜 이렇게 깨지? 맞아요. 회장님 자세가 좀 무릎을 아예 땅에다 대더니 편하네. 벌신다 벌써. 자, 다시 한번 능선 갈림길서부터 이 앞에 지금 우리 충북 알프스 저쪽 능선에서 따라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는 신선대입니다. 자, 우리 올라온 능선길이 저쪽이 장고개, 맨 뒤로 보이는 게 형제봉. 표지적 다음 봉우리인데 요 앞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네. 신선대 바로 봉우리 지나서 그 전망대예요. 아, 근데 요 바로 밑에가 위성 저감리 휴게소가 나오는. 아, 저 아래 위성 안테나가 보이네. 예. 아유, 뒤돌아본 건데 여기 이제 빗재로 해서 배트간 길 한번 봉화산. 알려줘봐. 어떤 게 봉화산? 봉화산 이 앞부 앞에. 있는. 앞에 보는 게 봉화산. 네, 아, 멀리 보이는 게 윤지미산 같아요. 윤지미산. 네. 신선대 올라간 앞에 팔 밑에 있는 그 바위. 3시 52분 지금 신선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3시 56분 820의 신선봉에 지금 올라와 있어. 자, 우리 신선봉에 올라와 있어. 신선봉입니다. 신선봉. 아, 여기. 저 아래가 신선대. 근데 구병산 저 끝봉우리요. 끝봉우리에 보면은 비석 아주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그래. 예, 표지석. 구병산 표지석. 우리는 요 봉우리 위에서 이렇게 바로 저감리로 하산할 거예요. 아, 이게 아홉 개 봉우리가 평풍처럼 돼 있다고 해서 구병산이라는데, 네. 우리는 지금 이 바위 봉우리는 이 밑에 이 계곡으로 하산할 겁니다. 아무 갈림길에 왔는데 여기는 안내판 들어간 거죠. 형기봉 11.7, 구병산 1.5km, 그리고 지금 저감 휴게소가 4km. 아유, 멀구나. 여기 신선봉이 가깝게 있습니다. 요거요, 우리가 지금 내려온 게 요거. 여기 876. 구가 정상이잖아. 다음 갈 구병산 쪽 봉우리다. 여기가 내려온 안무능산 길, 갈림길이고. 요 바위 뒤로 해서 저쪽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아, 우리 지금 저감리로 내려가고 있어요. 저감리. 다음번에 구경리로 내려갈 거고. 능선 갈림길에서 저감리까지는 4km예요. 조심들 하는 거네. 능선 갈림길 맞은편에는 봉우리인데 4시 16분 한 30-40도 되는 경사길로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어. 4시 20분 역시 경사 너덜지대를 내려가고 있어요. 4시 32분 420 고지에서 한 420 표고에서 일단 험한 등산길은 끝나고 정삼 옴달샘 있는데 여기서부터 경사가 시작하는데 계속 한 30-40도 되는 경사길이었어요.
예, 물이 지금 다 안 나오네. 예, 하산길이고. 링수암 옹달샘터를 내려갑니다. 떠납니다. 이물 받아먹으면 돼요. 옹달샘터 밑에 있는 4시 49분 조그만한 개울을 하나 지나갑니다. 저감리 쪽에서 바라본 구병산 능선인데 우리는 지금 요 가장 높은 암봉, 예, 암봉 바로 밑에 저 능선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여기 능선서부터. 4시 55분 해발 205m의 임도에 도착했는데 5시 2분 개울 따라서 이제 마을에 도착합니다. 저감리 마을에 도착했어요. 저감리에서 한번 산 전경을 보죠. 저 한가운데 맨 뾰족한 데가 지금 신선봉. 예, 그 바른 쪽 조금 낮은 게 신선대였고, 신선봉 다음에 조그마한 촛대바위 같은 게 있는 그 다음 V자로 된 그 능선에서부터 하산했어요. 예, 이 능선입니다. 여기서부터 하산했고, 마을 동편으로 있는 저건 시루봉이고, 저 위에서 뭐 누가 신선들이 바둑을 뒀다든가 누가 바둑을 뒀다는 얘기가 어디 있었어. 아, 여기서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어, 선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저쪽으로 내려간다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그 내려내 하산했는데 그쪽으로 일로 이렇게 해갖고 구병사 뒤로 구병리로 뒤로요? 아니 6시간 타고 해야 돼. 아홉 쪽짜리 병풍을 두른 것 같다고 해서 구병산이라는 이름이 나왔답니다. 구병산에서 내려온 거 아니야? 한번 타봐, 밑에 오면 한번 타봐. 시루봉